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며 또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을 들었고, 이방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받는 기준은 무엇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합쳐서 우리가 행한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심판받는 데 있어서 근거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위선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심판으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안 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대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근거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는 이 말씀만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좋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리하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말씀,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헌신을 요구하고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들,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은 다 밀어내죠. 이런 건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구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요즘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에이, 예수쟁이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독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 당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만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신랄하면서도 적나라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그 복음마저도 밀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그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찐빵처럼 그대로 탁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나에게 꼭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복음 이외에 다른 답은 없었구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복음을 더 굳게 붙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먼저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의 교만함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만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로 다른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만 할례 받아. 우리가 니네들이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결국 교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자랑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자랑이 아니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헬라어로 살펴보면 오늘 한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의지하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헬라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 성도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온 가족이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봉사를 몇 가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성도다운 섬김과 겸손과 배려와 인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과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말만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꼭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의 길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딱 태어나면 갓난 아기일 때부터 그들의 귀에다가 율법을 계속 읽어줬어요. 여러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세가 되면 정식으로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법을 예, 가르쳤어요. 6살이 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13세가 되면 회당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율법을 예, 교육받게 됐어요. 율법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그것들을 13살 때부터 회당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에서 율법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들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접하면서 계속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사단이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났냐?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는 그것이 곧 자신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을 잘 살펴보면 알고 있는 것인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보면 이들은 단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율법을 모르는 자들,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지식적인 면만을 전달하는 자들을 우리는 참 선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진짜 좋은 선생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알게 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도 이 시대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그런 목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성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한번 돼보십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나도 그거 읽어봤어요. 그 말씀 암송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모습이라고. 아무튼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한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도 각자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상하게 삶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와 규칙과 규범들, 법들, 그런 체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 나아지거나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서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더 빨리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인데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실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2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21절에서 그것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율법을 네 자신들한테 비춰보면서 너희들은 왜 가르침 받으려고 안 하지? 니네들 모습이 지금 형편없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왜 니네들 모습은 안 살펴봐? 지금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암송했어요. 묵상했어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모습이 어떤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떤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밀면서 훈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대요?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발부둥 쳐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라였다고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구나. 내가 좀 잘 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할 때 잘 살았다는 것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훈아, 네 왜 이렇게 삶이 엉망진창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뭔가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게 있고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딱 생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성경적인 사고체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관련된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 일들을 잘 진행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면 하나님 기뻐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유익할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걸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기를 싫어해요.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즉흥적으로 선택해서 그 일들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작업입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감춰져 있는지, 내가 진짜 꽁꽁 싸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말씀을 붙들고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뒷부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2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단적으로 드러나게 말한 게 뭐냐면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생각인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 생각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라도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건을 훔치고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내가 우상 숭배 못하도록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것 좀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나는 그들을 우상 숭배 못하도록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이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서 에베소의 총 책임을 맡고 있었던 서기장에게 바울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를 죽이라고 막 요구하죠. 그런데 서기장이 이렇게 바울을 끌고 온 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 37절 말씀 보면 이들이 여신의 신전에서 물건 훔쳤냐? 이들이 여신을
아주 이상하게 비방했냐? 그런 거 안 했는데 니네들 왜 이 사람 왜 끌고 왔어? 서기장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상신전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훔치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은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도 잡아와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야 이들은 물건도 안 훔쳤는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니네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이 바울 일행을 잡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우상신전에 있는 물건을 얼마나 많이 훔쳐냈는지 짐작이 되죠.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또 22절은 본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22절이 우상 숭배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제가 좀 전에 설명하는 것에서 조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상신전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도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똑 닮아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통해서 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니네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물건을 훔쳐다가 팔아서 니네들이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건 우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니네들 모습이 뭐가 다른데? 니네들은 지금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22절의 말씀이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22절 서두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첩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첩을 율법 가운데서 허용해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의 원칙은 뭡니까? 일부일처제.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첩의 문화가 정착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간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춘도 행했습니다. 돈을 주고 여인을 사는 행위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매춘의 행위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간음도 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대.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방인과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계속 제가 산상수훈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율법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죠. 산상수훈에 나타난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았거나 간음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행위들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의도로 이런 모든 죄악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범해지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그것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지금 이렇잖아. 근데 니네들 끝까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싶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싶네?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죽음으로 그렇게 결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싶니? 아니.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랑했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는데 그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왜 할례를 니네들은 자랑하고 있지?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율법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그거 왜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행하면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율법을 제대로 행하면서 할례를 받은 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는 자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니네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어. 그런데 니네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니네들을 보면서 뭐라 생각할까? 이 사람들이 니네들을 비판하지 않을까? 니네들을 조롱하지 않을까? 너희들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듣지 않을까? 너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으시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 얘기하죠? 몸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 몸에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몸부림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모습이 없다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야.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결국에 유대인들도 지네들 잘났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다 죽게 되구나. 유대인들에게도 꼭 복음이 필요했구나. 복음 이외에 답은 없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또 하나,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듣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롭게 가슴에 새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이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자기 행한 행위에 따라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라고요? 나는 잘났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야. 니네들이 다 죽어. 자기들을 향해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유대인들은 더 빨리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밀어냅니다. 필요 없어.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 거면 나는 필요 없어. 꺼져. 가져가. 니네들이 그냥 놓고 가면 내가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릴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욕듣고 계신 건 아닌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